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황금. 자, 오늘은 정말, 정말, 정말 오랜만에 수능 수학 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단 말이죠. 그쵸. 뭐,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미뤄지네, 혼자 보네, 마네 하더라도 일단 정해진 건 수능 자체가 12월에 본다는 거고, 지금이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파이널을 해야 되냐, 기출문제를 해야 되냐, 점수가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해서 점수를 깡총, 깡총 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시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바꿔 말하면 가장 모르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학 점수가 엄청 점프했던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신, 사람마다 달라요, 공부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부법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하시면 도움이 돼요. 첫 번째, 개념은 다 알고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했는데 이 공식을 이때 쓰는 건가? 이거는 언제 쓰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 두 번째, 수학은 여러 풀이 방식을 알아야 당연히 수학 수능에 96점,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풀이 방식을 연구하는 게 힘들다, 능력이 좀안 된다, 이걸 누가 좀 한번 쫙 뚫어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두 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9월부터 정리해야 될 거는 당연히 파이널이랑 모의고사 기출문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출문제를 통한 방법입니다. 자, 이런 스케줄로 하시면 돼요. 아침에 오자마자 국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수학을 하는데 수학을 100분 잡고 풉니다. 무조건 100분 잡고 풉니다. 30번까지 다 풀어요. 그 다음에 채점을 바로 해요. 점심 먹고 영어 공부하고 과학 공부해야 되는 사이에 영어랑 사탐, 과탐 공부 사이에 수학 다시 봅니다. 100분 동안 아침에 풀었던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풉니다. 대신 답을 체크는 해놓으시고 답을 아시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일단은 틀린 문제 위주로 하고, 맞은 문제들은 틀린 문제가 다 끝나면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세요. 세 번째, 저녁이 됩니다. 시간이 저녁이 되면은 두번 풀었던 기출문제를 다시 가지고 와요. 이미 풀이가 지금 총두번푼 거죠? 한번 풀었던 거, 두 번째 풀었던 거, 세 번째 풀기 위해서 가지고 와요. 이걸 가지고 한 문장씩 분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으면은 x는 0은 안 되고 음수는 안 되고 분수는 되고 모든 정수는 된다, 이렇게 적어도, 곡선 y는 t의 세제곱 ln x -t 라는 말이 있으면은 ln 곡선이니까 이거는 그려봐야겠다, x-t는 0보다 커야 되고 x-t가 같으면 안 되겠다는 조건 있잖아요. 이걸 두개다 모두 적어놔요. 그 다음 문장에 곡선 y는 2에 2x-a승인이라는 게 있으면은, 아, x가 a면은 y는 2 자 2인 그런 곡선을 시작하는 곡선이겠구나, 이 곡선도 그려봐야겠다 라는 거고, 두 개의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면 이라고 하면은, 아, 접선의 반동식을 이용하면 되겠네 라는 거를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의미를 모두 다 풀어 적어봐요. 풀어 적어보고, 그래서 이 모든 힌트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는가를 가지고 100분 동안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총한 기출문제를 세 번을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거의 외운 게될 거예요. 심지어 푼 걸로도 모자라서 문장 분석까지 했으니까 문장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모든 힌트를 사용을 해야 문제를 정답을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괜히 힌트가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은 그건 실력의 문제고, 그러니까 힌트를 찾는 과정이 일단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총 3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 문제 다 외운 게될 거예요. 그렇다고 실력이 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늘어요. 여기서 부족하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강. 뭐 원하시는, 뭐 들으시는 인강 선생님들이 풀이하신 걸 보거나, 보통 수능 기출문제는 공짜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일타 강사를 보시든 본인이 원하는 걸 보시든 봐요. 두 번째로 선생님이 소속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선생님이 해설하신 걸 봅니다. EBS 좋고, 뭐 메가스터디면은 대성 걸 보고, 대성 거면은 메가스터디 걸 봐요. 그래서 두 군데 선생님 해설하신 걸 봅니다. 21번, 27번, 28번, 29번, 30번. 이렇게 좀 어려운 거 위주로 봐도 되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방법이 두 개, 세 개가 안 떠오르는 거 위주로 봐도 돼요. 그래서 풀이 방법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분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 시선을 다시 한번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힌트를 사용했는지, 이 선생님은 이 힌트를 어떻게 봤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요. 정리를 합니다. 이걸 노트에 적어요. 이렇게 해서 수능 기출문제를 하루에 3번, 4번을 완벽히 분석하면은 이게 수능 기출문제 분석이고요, 여러분. 그냥 푸는 건 분석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석해서 한 달만 하시면은
저는 한 달 동안 해서 평소에 한 50점, 60점 맞던 모의고사를 한 달만 하니까 92 정도는 이제 고정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방법을 한 달만 하시면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능 기출문제 푸실 거 이렇게 하루에 3번, 4번 다른 방법으로 첫 번째는 그냥 풀고 두 번째는 답을 안 상태에서 분석하면서 풀고 세 번째는 문장 하나하나하나 의미를 모두 파악하면서 풀고 네 번째는 인강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찝어서 어려운 문제만 찝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력은 비약적으로 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오늘 약간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은 안 먹을 거겠죠? 당연하고 담배는 안 피겠죠? 너무 당연하고 유튜브 끊으시고 인강만 들으시고 해설 강의만 들으시고 파이널은 무조건 하시고 기출문제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걸릴 수가 없어. 왜냐? 여러분들은 무모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